오래된 사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검찰의 박은정이라고 예, 유명한 검사가 한 검찰, 분 계십니다. 예. 양은정인데 임은정이라는 또 검사분이 또 계십니다. 예. 이분은 또 대구지검에 있고 박은정 성남지청이던가요? 예 성남지청장 하다가 이번에 이제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갔습니다. 중요 경제범죄 수사단. 이름도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은정이가 성남지청장으로 가기 전에, 성남지청장이 아주 요직 아닙니까? 요직이죠. 검사장 승진한 바로 자입니다. 성진 1기입니까? 예. 워낙 큰. 법무부에서 추미애 밑에서 아주 추미애 총애를 받으면서 감찰 담당관을 했고, 그 감찰 담당관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징계를 아주 주도한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다시 검찰의 수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형사 5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그 징계 행위의 그런 불법성에 예, 대한 예. 수사지요. 그래가지고 박은정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조만간 이제 소환 조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자칫하면 여기도 무슨 보복 수사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과거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장관 시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뭐랄까 불법적이랄까 탈법적이랄까 저는 좀 검찰 농단이라고 봅니다. 직권 남용. 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단죄에 들어간 걸로 봐야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단죄보다도요, 예.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아, 좀 그렇습니까? 보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 본래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하고 이동재 채널A 기자하고 그 사건은 뭐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 기록을 갖다가, 그, 뭐, 감찰 기록인지 수사 기록인지를 가져오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의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카톡, 그, 뭐, 문자 기록하고. 이걸 본래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에 대한 어떤 징계 문제, 이걸 수사를 위해서 가져갔는데 이걸 갖다가 이 아무 승낙도 안 받고 혼자서 이 추미애 장관한테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의 징계 사건 기록으로 보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왜냐하면 제3자 간의 통화 기록을 갖다가 그 유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지금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 참, 수사가 지금 되고 있고, 요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문제가 돼서 그렇죠. 이번에 그때 통화 기록을 예, 넘겨주었으니까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번에 이루어졌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붙여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감찰 담당관실에서 징계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했어요. 했던 A 검사 있었죠. 그 검사가 그 당시 직권남용은 도대체 안 적용할 된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박은정 담당관이 싹 지워버리고 지우고 올렸죠. 지우고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자의적인 어떤 그 예. 보고서 변경 내지는 조작 행위 아닙니까? 공문서 공문서 회의 작성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오늘 언론 보도를 정확히는 못 봐요. 그런데 여하튼, 그, 이 A 검사의, 이게 범죄 안 된다. 처벌 안 된다. 이 부분을 갖다가 박은정 그때 감찰 담당관이 삭제하고,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내부 의견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그걸 마치 월성 원전입니까? 긍계성 평가에도 안 된다는 걸 삭제하듯이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문서 회의 작성이 되는지, 뭐, 요런 거는 검토를 해봤는데, 여하튼, 감찰, 적어도 감찰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검사가 이정화 검사라고 대전지검에 있는 검사가 출장을 나왔고, 특히 이문정 검사하고는 같이 근무를 예. 해갖고 이문정하고 가까운데 그럼에도 안 불구하고 된다. 아무리 검토해도 윤석열 총장의 뭐 그런 그때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이게 예. 이제 문제가 된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추미애가
이런 천하의 천인 공로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예, 징계를 하려고 징계로 해고시킨 거예요. 직무 배제하고 예, 예. 그런 사건이고 그런데 이정화 검사가 아무리 검토해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넣었는데 그걸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이번 수사 대상인데 원래는 이 사건이 한변이라는 법률 예, 예, 예.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 헌변인지 한변인지 한변입니다. 한변입니까? 예. 헌변도 있고 한변도 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지난해 6월에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니까 예, 예. 혐의 없다 무혐의 판정을 내렸고 그러니까 또 한변이 이번에 새로 고소했죠. 고검에 항고를 항고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고검에서 재기 수사 재수사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박은정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이 사건을 사실은 박은정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일으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 추미애 예, 예, 예.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미애 당시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든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뭐 혈안이 된 때니까. 그게 추미애 장관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더 위에서 그랬습니까? 그건 이제 또 조사를 해봐요. 네, 해봐요. 결국은 네. 박은정 수사는 추미애 수사. 그렇죠. 또 하나는 이성윤 수사까지도. 그때 그 통신 기록. 예, 예, 예. 전화 주고받고 또 이메일 주고받고 또 이 문자 주고받은 거 그걸 전부 갖다 바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은정한테. 예. 그러니까 이성윤한테까지도 지금 이 불똥이 튀게 된 아주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간단치 않은 사건이고 추미애 수사를 하다 보면 추미애는 내가 했습니까? 무슨 윤석열은 원래 억하심정이 없잖아요. 예, 예. 이래서 이렇게 뭐 하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권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낸 사안이다. 윤석열 쫓아내기는 그렇게 나가면은 이게 간단치 않은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윤석열의 최고의 그 윤석열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조국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근데 그 조국을 갖다가 가장 총애한 사람이 또 누구냐? 그러면 또 있잖아요. 어딘가에 지금 예, 계신 분. 예. 그럼 그분이 추미애 장관이 이런 정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할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장관의 의지도 있겠지만은 더 큰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징계 대상, 그다음 직무집행정지 대상이 됐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예. 그 당시에 아마 그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벌써 딱 하는 거 보니까 예. 나중에 진짜 지금 야당 말대로 검찰 정치 보복을 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 큰 틀에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당연히 제일 그때 당시에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니까 조사해야 되지만 네. 그 더 이상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추미애 장관이 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면서 그 당시 법무부에서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아주 앞장을 섰고 예, 예. 뭐 대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 참모들 이른바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이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예. 신성식이다, 이정현이다, 또 이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 당시 대검 형사부장 이런 사람들이 또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미애가 이 감찰 담당관 위에 감찰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패싱을 해버리고 감찰 담당관하고 추미애하고 직거래를 하고 예. 그 당시 또 박은정이가 그 법무부가 일동인데 그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이거 참 일을 추진하기가 한 층에서 서로 부딪히고 좀 그렇습니다 하니까 저 법무부 그 과천에 있는 예. 5동에다가 별도 사무실을 5,500만 원이라는 또 인테리 비용까지 들여가지고 예. 별도 사무실을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박은정을 위한 법무부네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박은정하고 이렇게 예.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따로 예. 별실을 만들어준 거죠. 이럴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집요하게 윤석열 찍어내기에 예. 참 그랬습니다. 공을 들였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건 검찰 농단이죠. 예. 예. 검찰이 어떤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그 작동이 예. 아주 그 기본 틀을 벗어난 지 멋대로
작동한 아주 불행한 역사죠.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이제 이게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그런 뜻에 반해서 조국 수사를 아주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런데 그것만 안 했으면 네. 윤석열 총장 지금 편안하게 변호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을 건데. 그럼요. 검찰총장 임기 마치고 나가서 뭐 어디 좋은 로펌에나 네? 뭐 이런데 또 이름 걸어놓고. 그걸 가시밭길을 스스로 걸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직생 생직사. 이 박은재가 예. 만들어졌네.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윤석열을 오늘에 있게 만든 네. 겁니다. 아 그러나 이런 불법적이고 뭐 어떤 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서 잘못된 그렇죠. 거니까. 그거는 뭐 예, 정치적인 또, 결과를 떠나서 이건 밝혀야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과 박은정 사이의 일. 그다음 조사를 하다가 아니면 추미애 장관 그 위에서 있었던 일. 이런 걸 전부 다 밝혀야지.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중에 역사를 위해서라도 있죠. 네. 이건 밝혀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자꾸 불행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은정 수사 이런 걸 이제 사필 규정이라고 합니까? 사필 규정. 예, 예 그렇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예, 사필 규정이 잘 돼야 될 것 바랍니다. 네, 예. 예.